야이 찌발람마! 에어 적당히 넣으십시오! 에어 넣는 것도 실력인 거 몰라용? 괜히 원빵 날까봐 쫄리니까 야부리까지 마세요. 아니 찌발람마! 10분째 에어만 넣고 있는데 그럼 우라통이 안 터집니까? 벌써 10분이나 됐어용? 에어 작작 넣고 이제 빨리 치십시오! 진짜 조금만 더 넣을게요. 예! 다녀왔습니다. 응? 야! 내가 내 전공책으로 판치기 하지 말랬지, 썩을 놈들아! 판치기 하기에 이만한 책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아니, 그냥 판치기를 하지 말라고, 새끼들아!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면 될 것이지! 왜 자꾸 개짓거리해서 남의 전공책을 걸레짱 만드냐고! 그치만, 이제 게임이나 유튜브는 줄여버렸슘냥.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단 말임냥. 아, 그래? 안 그래도 니들한테 새로운 자극이 될 만한 신나고 재밌는 일이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게 뭡니까? 니들 군대 영장 나왔어. 아, 농담이고 그냥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야.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예비군 훈련하러 오랜다. 야이 찌발람아! 선 넘는 장난 좀 치지 마십시오! 맞아용! 체입대 드립이라니 사탄도 울고 갈 거라구용! 여기서 잠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 타임! 우리 짐승 친구들 세계관에서는 동물들도 군대 가는 동물 징집법이 통과됐고, 그래서 우리도 집사람 같이 군복무를 하고 만기전역했습니다! 동물도 군대 가는 세계관이라니! 작가 새끼를 아주 그냥 개패버리려! 아무튼 그럼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여기 써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까? 그래! 동원 훈련이라 2박 3일 동안 하니까 미리미리 짐 잘 챙겨둬! 첫 예비군 훈련이라 뭔가 긴장됨디앙! 글쎄... 군생활이 진짜 짜증나긴 했지만 막상 저녁날에는 뭔가 좀 뭉클하고 부대가 그리워질 것 같고 그랬는데,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군대 냄새 맡으니까 진짜 역겹고 적같더라고. 아무튼 니들 예비군 가서 또 뭐 사고 쳐가지고 퇴소당하지 말고 조교들 말 잘 듣고 무사히 마치고 와라. 알았냐? 오! 내 이름은 뽀삐! 예비군 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항상 최우수 조교상을 놓치지 않는 에이스 조교이자 최고의 군견이다! 이번 훈련도 내가 담당하는 예비군들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제시키고 최우수 조교상을 차지하고 말겠... 이번 예비군 훈련에서 선배님들을 담당하게 된 조교, 상병 뽀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조교야! 언제부터 PX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오시자마자 PX 타령부터 하지 마시고 복장부터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베레모 제대로 쓰시고 고무링도 똑바로 하시고 주머니에서 손도 좀 빼주십시오. 어디 상병 나무랭이가 예비군 선배한테 이래라 저래라 미깡! 말 안 들으시면 간부님께 보고 드리고 퇴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교님! 부은부 바짝게 싸웁니깡! 그리고 선배님은 왜 바지를 안 입고 오셨습니까? 아, 배를 보니까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바지를 안 입으시면 안 됩니다. 큰 사이즈 군복 빌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갈아입으십시오. 아유, 이게 무슨 주태용. 그러게 나처럼 옷을 똑바로 입고 왔어야죠. 선배님이 제일 문제입니다. 대체 왜 군복을 안 입고 활동복을 입고 오셨습니까? 누구세용? 확실히 이번에 맡은 예비군들은 마탱이가 좀 간 것 같구만. 하지만 뭐, 내가 잘 지도하면 별 문제 없겠지. 복귀해야 돼요. 경례! 쭉쌍! 선배님, 지금은 개껌 씻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중에 씻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선배님, 왜 말로만 간다고 하시고 계속 씹으십니까? 어차피 동물들이라 핸드폰이 있을 리가 없겠지만, 혹시 핸드폰 가져와서 앉는 이는 없죠? 걸리면 벌점입니다. 아이씨, 핸드폰 또 어디 갔어? 자, 그럼 지금부터 방금 배운 구구법을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전호판에 한번 지열대를 감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맞슘냥? 피가 아예 안 통하는 것 같슘냥? 아니, 적당히 해야지. 진짜 그렇게 세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당장 불러! 아니, 총을 연사로 쏘시면 어떡합니까? 그만 쏘십시오! 그만 쏘라고, 이 미친놈아! 지금부터 동물동원 예비군 훈련 수료식에 있겠습니다. 이번 예비군 훈련은 완전히 망했구만. 내가 맡은 조는 전체 최하위 성적. 이번 달 최우수 조교상은 그냥 물 건너 가버렸어. 내 완벽한 커리어에 이런 치명적 손상이! 어? 받으십시오! 이건... 우리가 이번에 받은 예비군 훈련비입니당! 우리 간식 사먹을 돈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모아서 봉투에 넣어뒀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지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그럼 남은 군생활
사랑해 주십시오. 금방 전역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비록 좀 멍청하고 이상한 놈들이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정말 착하고 따뜻하구만. 그래, 비록 최우수 조교상은 놓치겠지만 그래도 이걸로 마음의 위로를 좀 받을 수 있게. 야, 이 개새! 아이씨, 꼭두 점심부터 어떤 놈이 이렇게 시끄럽게 굳는 겁니까? 아니, 어떤 찌발놈이! 어? 너는? 진짜 오랜만이다, 땅땅아. 잘 지냈어? 너 누구야, 이 찌발놈아! 아, 현식이 숨당이 세대가! 니들 하나도 안 변했구나! 현식이, 넌 다 기억하지, 그치? 저기, 나야 나! 기억 안 나? 어디서 본 게 같긴 한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남겨. 아니, 우리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잖아! 내가 니들 후임으로 들어오고 기억 안 나냐고! 아! 그치, 그치! 이제 기억나지? 김수철! 그게 누군데, 미친놈아! 난 흑두라고! 갑자기 네 유두색을 왜 말해, 이 찌발놈아! 아니, 내 유두색이 아니라 내 이름이 흑두라고! 이 새끼들 꼴밖에 구는 건 여전하구나. 나 얘 알아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마투임이었잖아요. 야! 봐봐! 세대갈도 나를 기억하는데 왜 니들은 날 기억 못하냐고! 사실 우리도 이미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투임이었던 흑두 씨를 까먹겠습냐. 아니, 그럼 왜 알면서 모른 척한 거야? 이야... 나는 너네 죽탱이 한 번씩 돌리고 싶은걸. 아무튼 드디어 전역한 겁니까? 응! 바로 어제 전역했다고! 아이! 원래 남의 군생활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막상 나한텐 하루가 10년 같았다고. 흑두씨를 보니까 우리 군대 짬치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때 너희가 없었다면 정말 군생활을 어떻게 버텼을지. 야, 흑두! 뭐합니까? 이병! 흑두! 그냥 앉아있습니다! 원래 입대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인데 뭘 그리 어렵게 대합니까? 우리끼리 있을 땐 그냥 편하게 있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막 후임 괴롭히는 악마 선임 아닙니까? 고마워 얘들아. 군대는 진짜 무섭고 힘든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선임으로 너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군생활 개꼬였네, 씨바. 그치? 장난이지? 난 군생활 젖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이 새끼가 하란다고 진짜로 하네? 군대가 장난 같습니까? 군대가 장난 같냐고, 있지 말란다! 이 새끼들만 없었다면 군생활이 참 행복했을 텐데. 에? 저녁 파티? 아니, 난 그냥 니들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뭔 섭섭한 소리입니까? 당장 들어오십시오! 얘들아! 잠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를 위해 정성껏 차린 저녁 파티 음식입니다! 아니, 차린 게 진짜로 너무 없잖아, 새끼들아! 게다가 당장 PX로 달려가고 싶게 만드는 이 전형적인 군대 짬밥 메뉴들은 대체 뭐냐고! 오랜만에 군대 추억 떠올리게 해주려고 우리가 특별히 엄선한 메뉴입니다! 아니, 나 어제 전역했다고, 미친놈들아!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됨냥. 우리가 흑두씨의 전역을 축하해주려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지만 주인공인 흑두씨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겠슘게. 네네네네네, 뭐 먹을게 먹을게. 다시 보니까 나름 맛있어 보이네. 허우. JMT 니들은 왜 안 먹어? 같이 먹자. 우린 치킨 먹을 겁니다. 야! 다 먹었으면 난 이제 가도 되지. 뭔 소리입니까? 아직 저녁 파티 컨텐츠가 이렇게나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많아? 뭐 있는데? 불침번놀이, 위명선놀이, 총기수입놀이, 모포일간건전놀이, 전투태세 준비 훈련놀이, 5분 대기전놀이.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 내가 그걸 여기서 왜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가 오랜만이야! 나 어제 저녁했다고! 어제! 됐어! 그리 좋은 손님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녁한 김에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기분만 다 잡혔잖아! 나 갈 거야! 미안합니다. 에? 뭐야 지금 사과한 거야? 흑두씨는 군대에서 우리랑 제일 친한 마투임이었으니까 우리도 옛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서 좀 들떴나 봅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뭐 생각해보면 나도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그럼 들친 건너리부터 시작합시다. 안 해! 어? 예비군? 그러고 보니 나 벌써 예비군 훈련 통지서 왔던데. 에? 벌써 하십냐? 훈련하러 언제 갑냐? 한 달 후였나? 우리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그래? 그럼 군대 노래 같은 개쌉소리는 좀 집어치우고 예비군 훈련 꿀팁이나 좀 알려줘봐. 좋습니다. 군대 선임이자 예비군 선임으로서 예비군 훈련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꿀팁 확실히 알려주겠습니다. 좋았어. 니들 만나러 온 보람이 있구만. 저 선배님, 왜 정장을 입고 오셨습니까? 원래 예비군 훈련 때 정장 입고 가는 거라고 배웠는데 아닌가요? 오줌 마려워요. 오줌 마려워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왔지요? 기억이 안 나요. 다시 가서 찾아야겠어요. 응? 누구세요? 야! 오줌 마려. 와, 잠깐! 뭐야? 왜 바닥에 물이... 와! 뭐야? 세다 그랬잖아! 너 왜 여기서 오줌 지리고 누워있는 거야? 주인... 아, 이걸 어쩜 좋아? 괜찮나? 주인... 아이씨, 이거 누래지는 거 아니야? 이거 다이소에서 나름 큰맘 먹고 산 발매트인데 아유, 이 미친 세대가리 새끼가 왜 엿다가 오줌을 지려가지고. 와? 귀신? 그래요. 내가 어젯밤에 똑똑히 봤어요. 화장실에 귀신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화장실 문 앞에서 오줌 지리고 기절해 있던 거야? 맞아요. 오호. 야, 그래서 밥 뭐 먹을래? 야, 이 스벌 새끼야. 너 지금 내 말 안 믿지? 그럼 믿겠냐, 새끼야?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딱 봐도 뭐 잘못 보고 쫄아서 기절한 게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안 믿어도 귀신은 있어요. 난 똑똑히 기억한다고요. 야, 새끼야, 뭘 기억하는데? 누구세요? 에휴, 쌉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밥이나 먹자. 근데 만약에 진짜 우리 집에 귀신이 있으면 어떡합냐? 에? 뭐야, 슘댕이? 너 쫄았냐? 쫄긴 누가 쫌냐? 하나도 안 쫄았슘냐? 그치? 만약 귀신이 진짜 우리 집에 있다 쳐도 그럼 뭐 어때? 죽탱이 한 대 치고 와사바리 후리면 손쉽게 제압 가능하다고. 귀신 새끼 얼마든지 덤비라고 하십시오. 내가 주먹으로 성불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귀신이 어딨냐고. 세대가리 새끼 100% 그냥 잘못 본 거야. 아니 아무튼 우리 밥 뭐 먹냐고. 간단하게 특등급 한우 육회 시켜 먹읍시다. 잊은다 진짜. 오줌 마려. 내가 어젯밤에 똑똑히 봤어요. 화장실에 귀신이 있었다고요. 너희들이 아무리 안 믿어도 귀신은 있어요. 난 똑똑히 기억한다고요. 참나, 말도 안 돼.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생각해보니까 별로 오줌 안 마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싸야겠다.
나도 봤어. 화장실 귀신 봤다고. 뭔 헛소리입니까? 세 대간의 쫄부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까? 아니 진짜 야 새끼들아, 나도 똑똑히 봤다고. 화장실 안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그 빨간 누나를. 그래서 오늘 아침에 팬티 빤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그건 그냥 팬티를 빨대가 돼서 빤 거지. 뭐 절대로 내가 오줌을 지르거나 그래서 빤 게 아니라고. 오줌 싸게. 아니야. 아무튼 세대가 말고 집사까지 본 거면 뭔가 확실히 화장실에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마슘 양, 저도 사실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말은 안 했는데 요 며칠 밤마다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슘 양. 그딴 괴상한 팀명 지어내지 마 새끼야. 좋습니다. 우리 짐승 고스트 헌터스가 화장실 귀신의 정체를 꼭 밝혀낼 것입니다. 짐승 고스트 헌터스 출격! 오! 니들 몰골이 그게 뭐야? 귀신과의 전투를 위해 마련한 빗속성 홀리셋입니다. 참나, 홀리셋은 개뿔, 완전 홀리쉣이구만. 아까 아침까지만 해도 귀신 하나도 안 무서운 척하더니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꼬라지 보니까 추하다 추해, 이 쫄보 새끼들아. 또 귀신 보고 오줌 지릴까봐 기저귀 차고 있는 개쫄보 씹 탱구리한테 들은 말은 아닙니다. 아, 이건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뻔한 연출? 이익! 빗속성 공격이 안 통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물리 공격! 와! 나눔! 세대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냐? 증명하고 싶었어요! 날 그냥 쫄보 취급하고 내 말을 전혀 안 믿어주는 니네들한테 귀신이 진짜로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왜 네가 화장실에서 귀신인 척을 하고 있어 이 찌발놈아. 그게 만약 귀신이 안 나타나면 안 되니까 내가 두꺼비 집을 내리고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서 귀신인 척을. 이 새끼 지금 보니 귀신 봤다는 것도 순 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귀신은 진짜로 있어요. 내가 분명 봤어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야, 세대갈. 응? 그럼 어젯밤에 날 놀래킨 것도 너였냐? 아니, 그렇긴 한데. 오늘 야식은 비둘기튀김이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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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생 살기 싫다. 아, 인생 존나 재미없다. 아, 인생 존나 살기 싫다. 아직 죽을 생각은 없으니까 연탄 치워 이 씨바 새끼야. 아, 몰라. 요즘은 왠지 모르게 사는 게 재미가 없네. 니넨 인생 재밌냐? 새로 나온 게임? 그게 뭔데? 짐승 친구들 M입니다. 뭐? 짐승 친구들 M? 마심냥, 우리가 나오는 게임인데 완전 재미심냥. 참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뭐 이런 거냐? 우리가 나오는 게임 무슨 개뿔. 진짜네. 짐승 친구들이 게임으로 나왔다. 4공치 짐승 친구들을 모두 성장시키십시오. 본격 익스트림 하우징 육성 시뮬레이션 RPG 실시간 배틀 모바일 액션 게임 짐승 친구들 N. 대체 누가 우리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한 거야? 누가 만들었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미친놈들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얼굴 팔아서 만든 게임인데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 받을 건데요? 어? 글쎄, 게임 주인공이 돼본 적이 없어서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 한 10만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10만원? 그건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 아닐까?
그건 또 너무 싸잖아 새끼야. 우리 몸값이 1800원밖에 안 되냐? 그리고 2000원도 아니고 애매하게 1800원이 뭐야? 개소리 적당히 하시고, 이건 내가 직접 게임사에 전화해서 얘기해 볼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야, 이 게임 만든 회사 전화번호 좀 찾아서 불러봐. 02 2135 2135 4520 52. 여보시오. 이보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쪽이 먼저 걸어놓고 뭐 하자는지 물어보면 제가 뭐 하자고 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짐승 친구들 M 이거 뭐냐고요? 에? 짐승 친구들 M이요? 아니 M이 말고 M이요 M! 짐승 친구들 M이를 왜 중국집에서 찾으셔? 아니 M이가 아니라... 예? 중국집이요? 예. 여기 용궁 반점인데 뭐 장난치려고 간 거요? 야 이 미친 새다가리 새끼야! 게임사 번호 부르라니까 왜 중국집 번호를 불러! 짜장면 먹고 싶어서요. 이 새끼가! 근데 여긴 군만두 서비스도 없네. 별점 1점 줘야겠다. 짐승 친구들 M을 깔고 우리한테 맛있는 걸 사주세요. 근데 누구세요? 본격 익스트림 하우징 육성 시뮬레이션 RPG 실시간 배틀 모바일 액션 게임 짐승 친구들 M. 그러니까 이게 뭐 하우징, 캐릭터 육성, 각 캐릭터별 미니게임에 실시간 대전 시스템까지 갖춘 모바일 액션 게임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게임 장르가 대체 뭐야? 그것도 몰라요. 하우징 육성 시뮬레이션 RPG 실시간 배틀 모바일 액션 게임이잖아요. 세상에 그딴 게임 장르가 어딨어? 완전 짬뽕 잡탕이잖아. 장르가 뭐가 중요합니까? 재밌으면 장땡 아닙니까? 참나, 이딴 게 뭐가 재밌어? 이거 할 시간에 로스트아크를 하겠다. 일단 주인님도 한번 해보시면 뭐가 그리 재밌단 건지 이해가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재밌다니까 한번 해보긴 하겠다만 내가 볼 때 5분도 안 돼서 그냥 끌 것 같아. 집사 안 잡니까? 5분만 더 시간 순삭!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를 쉴 틈 없이 즐기자! 본격 익스트림 하우징 육성 시뮬레이션 RPG 실시간 배틀 모바일 액션 게임 짐승 친구들 M! 아이, 니들이 알아서 대충 사료 있는 거 퍼다 먹어. 이 맛대가리 없는 사료는 벌써 다 먹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뭐 오랜만에 결제 한번 해야 되나? 맞습니다. 오랜만에 배달 어플에 결제 한번 드릴 때 됐습니다. 그래. 방금 결제했어. 예! 뭐 시켰습니까? 시키게 뭘 시켜? 로비 결제했다니까. 이제 이걸로 스타팅 패키지도 사고 스킨도 몇 개 지를 수 있겠구만. 아, 근데 이거 실시간 대전도 할 수 있다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실시간 대전이다 이 지발란다! 잘 성장시킨 짐승 친구들로 실시간 대전에 도전하라! 치밀한 심리전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라! 뭔가 익스트림 하우징 육성 시뮬레이션 RPG 실시간 배틀 모바일 액션 게임! 짐승 친구들 M! 지금 바로 사전 예약하십시오! 오우씨, 잘 되시기 성공했네. 게임까지 내고. 이야, 짐승 친구들이 게임으로 나왔다니 안 해보고서는 정말 못 베기겠는걸? 응, 근데 안 해. 그거 할 시간에 몬헌 라이즈를 하고 말지. 찌발란다! 야, 찌발 깜짝이야! 뭐야? 그걸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왜 아가리로 말을 안 하고 팻말로만 말하냐고! 말을 하면 되잖아, 말을! 아이고 답답한 새끼네 이거. 그만해 찌발란마! 네가 현식이님의 아픔을 압니까? 뭐야? 현식이의 아픔? 현식 씨가 말을 안 하게 된 이유에는 아주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슬픈 사연? 그게 뭔데? 어? 내가 실수한 건가? 뭐 실수까진 아니고 그냥 남의 트라우마 후벼파서 멘탈 박살낸 정도입니다. 너무 신경 쓰진 마십시오. 졸라게 꼽지네 쌍놈 새끼가. 아무튼 현식 씨가 말을 안 하게 된 이유는 현식 씨가 아직 어린 강아지였던 시절.
어머머, 개껌이 200원이면 진짜 싸네. 우리 아롱이 개껌이나 좀 사다 줘야겠다. 개껌 5개만 주세요. 이게 뭔 개쌉소리지? 제가 지금 현금이 1,000원밖에 없어서 못 사겠네요. 수고하세요. 엄마, 우리 오늘도 굶어요. 말 못하는 엄마와 아직 너무나 어린 아들. 게다가 엄마는 아프기까지. 주인도 없는 떠돌이 개들 같은데 진짜 너무 불쌍하다. 그치만 지금은 정말 현금이 없는걸. 지갑에 카드밖에 엄마, 오늘 돈 많이 벌었죠? 그럼! 엄마가 누군데? 오늘도 왕창 벌었지! 근데 엄마는 왜 말도 잘하면서 장사할 때만 말 못하는 척 팻말에 글씨를 써서 얘기해요? 너 감성 마케팅 모르니?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우릴 더 불쌍하게 보고 물건을 더 많이 사갈 거 아니야. 이야, 한마디로 순 사기꾼이네요. 엄마 오늘 수익정산 해야 되니까 개소리하지 말고 딴 데 가서 놀고 있어. 제가 개소리를 해야지 그럼 뭔 소리를 해요? 어허! 엄마. 왜? 엄마 바쁘다니까. 나 진짜 간절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응? 간절한 부탁? 뭔데? 오늘 장사하고 남은 개껌 있잖아요. 그거 딱 한 개만. 안 돼. 그럼 한 개 말고 딱 한 입만이라도. 아, 안 돼! 남은 건 당연히 내일 팔아야지. 너는 엄마가 장사하고 남은 거 그렇게 눈독들이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니? 맨날 돈 왕창 벌면 뭐해요? 맨날 남이 버린 것만 주워먹고 나도 맛있는 개껌 한번 먹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딴 거지 같은 집구석 당장 나가버릴 거예요. 현식아! 아, 그러고 보니 나갈 집이 없네. 그래 이놈아, 우리가 집이 어딨어. 아들이랑 싸워도 이렇게 어색해지는구나. 그동안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서 몰랐네. 저, 현식아, 너 뭐 할 거 없음 동네 개들하고 놀다 와. 네. 우리 현식이 나 같은 못난 떠돌이 개를 어미로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맛있는 거 한번 제대로 먹여준 적도 없었는데 그동안 심통 한번 안 내다가 어제서야 처음으로 그랬던 거네. 이따가 우리 현식이 오면 줄 개껌 하나 챙겨놔야겠다. 응? 좀 꺼져줄래, 씨바 새끼야? 먹는데 집중이 안 되잖아. 아저씨, 그거 무슨 맛이에요? 육포가 육포 맛이지 뭔 맛이겠니? 개소리 말고 빨리 끄지라고. 감사합니다, 아저씨. 큰 욕심 안 부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입만 먹을게요. 아니, 준다고 한 적 없어, 이 미친놈아! 너 육포 한 번도 안 먹어봤냐? 네. 에휴, 알았어, 임마. 그 대신 진짜 딱 한 입만 먹어야 된다. 알았냐? 감사합니다. 야, 이 한입충 새끼야! 거기에 서! 야! 살짝 맛만 봤는데도 존맛탱이네. 가서 엄마랑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게 어떻게 된... 아하! 엄마! 엄마! 아니, 형님이 웬일로 개한테 물리셨습니까? 이 새끼가 우후죽 반항을 해야지. 주인도 못 알아보고 말이야, 개새끼가. 에이, 시끄러워 죽겠네. 야, 저 새끼 주둥이 케이블 타이로 묶어버려. 에, 형님, 가만히 좀 있어, 이 새끼야. 야, 순이야, 그러게 왜 여길 탈출해갖고 그리 가진 고생을 하냐? 어? 이 새끼야, 강아지 공장에서 모견으로 태어났으면 네 본분을 다해야지. 강아지나 많이 나오면 될 것을 왜 도망쳐 불어서 서로 피곤하게요? 멀리 도망가지도 못할 새끼가. 그리고 너희 새끼, 탈출한 뒤에 새끼 한 마리 나왔더라. 분명 같이 다니는 새끼가 있는 걸 봤는데 하필 오늘 없었단 말이야. 아가, 원래 주인도 몰라보고 무는 근본 없는 개는 살려두지 않는데 말이야. 이 새끼가 지금 어디 있는지 불면 살려는 드릴게. 어때요? 좀 도와줄 테요?
뭐야? 지새끼가 어디 있는지 적는겨? 오성애가 강하다고 해봤자 한낱 개새끼인데 지가 살려면 별 수 없지 뭐. 이 개새끼 몽둥이로 좀 더 패고 내일 아침에 바로 도축해서 보신탕집으로 보내버려! 예, 형님. 현식아, 엄마가 우리 현식이랑 잘 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열심히 돈 벌어서 함께 살 집도 구하고 거기서 우리 현식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미안해 현식아, 정말 미안. 엄마, 엄마, 엄마. 아, 엄마, 왜 여기 있어요? 엄마가 트럭 타고 가는 거 보고 그냥 엄마 냄새 따라서 계속 쫓아왔어요. 여기서 나가요 엄마. 여기 너무 어둡고 무서워요. 안돼, 소리가 너무 커. 이대로 가다가 들켜버릴 거야. 게임. 현식이 이 새끼, 그런 슬픈 과거가 있는 놈이었단 말이야. 아쉽냥. 정말 애틋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냥. 현식아, 미안해. 난 너한테 그런 가슴 아픈 과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응? 잠깐, 너 지금 뭐하는? 아니, 그거 좀 이따 같이 먹기로 한 과자 아닙니까? 지금 슬픈 척하면서 구석에서 그걸 몰래 다 쳐보는 놈냥. 딩동댕! 정답입니다! 짜긴 뭘 짜지 이발라마! 딱 봐도 유드털 아닙니까? 말도 안 됩냥! 대체 누구 유드에서 저런 모양으로 털이 남냥! 아무튼 세대갈이 마쳤으니까 다음은 세대갈 차례! 엣! 벌써 노트를 다 썼습니다! 그거 주인인 노트 아닌냥? 혼나면 어떡함냥? 어차피 집사 그 새낀 첫 장에만 깨작 필기하고 안 써서 버리는 노트만 한 트럭입니다! 아마 지금도 강의실에서 수업 필기는 안 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코골다가 책상에 대가리 박을 게 뻔합니다. 학생, 그렇게 지럴 연병 떨 거면 그냥 나가주지 않을래? 지금은 그것보다 남은 노트가 없어서 캐치마인드 놀이를 못하는 게 더 큰일입니다. 하늘에서 새 노트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무슨 하늘에서 노트가 떨어져요? 이렇게 말하면 꼭 떨어지더라고요. 우와! 이제 캐치마인드 놀이를 계속할 수 있겠! 이건... 데스노트? 그만 쳐있지, 발라마! 응? 일단, 겉보기에는 완전 똑같습니다! 근데 데스노트가 뭔냥? 그냥 다들 무서워하길래 분위기 맞추려고 같이 무서워했슘냥. 아니 어떻게 데스노트를 몰라요? 에? 그럼 세대갈 씨는 뭔지 암냥? 몰라요.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데스노트란 죽음의 노트이자 사신의 노트!
여기에 누군가 이름을 적으면 이름이 적힌 자는 반드시 죽게 되는 노트입니다. 그럼 완전 위험한 노트 아닙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현식이 형님의 이름을 적어서 실험해 봅시다. 자, 씁니까? 이것이 바로 권력의 맛입니다! 딱 봐도 그냥 평범한 노트인데 뭘 저런 거에 쫄아서 벌벌 떨고 있어요? 세대갈 너는 안 무섭다 이겁니까? 당연하죠. 그럼 네 이름으로 시험해보겠습니다! 야, 이 쓰벌 새끼야. 죽은 겁니까? 진짜 데스노트였나 봅니다. 오늘은 내가 비둘기백수 여리사. 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말종 새끼들아. 세대가씨 살아있었슘냐? 당연하죠. 죽은 척 한번 해봤어요. 뭐야, 그럼 이 데스노트는 그냥 가짜인 겁니까? 에이, 신세계의 신이 되는 줄 알았는데 완전 대실망입니다. 일단 조작한 가짜 데스노트는 집사나 가지라 하십시오. 다녀왔습니다. 에? 야! 니들 또 창문 깼어? 우리가 깬 게 아니라 노트가 밖에서 날아와서 창문이 깨졌습니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 미친놈들아. 무슨 노트가 날아왔다고 창문이. 나 학교 다녀올 테니까 제발 오늘은 사고치지 말고 얌전히 좀 있어라. 갔다 올게. 심심합니다. 누구세요? 딱히 재밌는 게 생각이 안 난대요. 아, 저기 혹시 여기 떨어진 노트 못 보셨나요? 어? 넌 뭐야 이 찌발랄라! 정체를 밝히십시오! 잠깐! 웨잇! 저는 그냥 잃어버린 노트를 찾으러 온 평범하고 선량한 사신이에요. 그만 때리세요! 에? 사신? 오, 데스노트 아시는구나. 그거 어제 여기 떨어졌죠, 그죠? 그럼 어제 떨어진 그 데스노트가 진짜라는 겁니까? 그럼요. 그건 아주 위험하고도 댄저러스한 노트라고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얼른 저한테 돌려주세요. 지금은 여기 없습니다. 에? 아니, 어제 여기 떨어졌다면서요. 지금은 어디 있는데요? 우리 주인님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필기용으로 쓴다고 아까 가져가셨냐. 이런... 이거 정말 이머전시면서도 비상사태로군요. 근데 그 노트에 내 이름 적어봤는데 아무 일도 없던데요. 그게 말입니다. 그 노트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한테만 통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오늘 쪽지 시험 칠 거라고 공지드렸죠? 각자 노트나 종이에 이름이랑 학번 적으시고. 에? 그럼 만약 집사가 자기 이름을 그 노트에 적게 되면 집사는 죽는단 말입니까? 아, 그게 죽는 건 아닌데 죽습니다. 그게 대체 뭔 소리냐? 알아듣기 쉽게 좀 얘기해, 찌발라마! 그,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데스노트가 아니라 소셜 데스노트라는 건데요. 거기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소셜 데스! 사회적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동물한테 효과가 없었던 건 동물은 사람만큼 사회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회적 죽음? 그걸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 다슬아! 아, 오빠! 안녕하세요! 역시 다슬이었네! 수업 가니? 아, 네! 근데 오빠, 목 괜찮아요? 어? 목? 목이 왜? 아니, 대가리가 무슨 가슴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응? 아, 내가 요즘 과제한다고 컴퓨터를 좀 오래 했더니 어깨랑 목이 살짝 굽었나 봐. 살짝이 아닌데요? 저 오빠 목 탈골된 줄 알았어요. 에이, 그냥 이렇게 다시 목을 집어넣으면 되지. 어떻게 사람 턱이 저렇게 많이 접힐 수 있지? 어때? 이러면 감쪽같지? 저기... 오빠... 목이 다시 튀어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저기 오빠, 아무래도 제 생각엔 그거 거북목인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아무리 봐도 너무 거북목 증상인 것 같아서. 이럴 수가. 걱정 마세요 오빠. 거북목 그거 흔하게 다들 있는 병이고 교정 잘 받고 자세 신경 쓰고 다니면 금방 고칠 수. 야, 아까 똥 싸고 항문 안 닦은 것 같아. 나왔다. 오늘은 사고 안 쳤지? 그딴 건 일일이 말 안 해도 돼, 이 변태 새끼야. 집사! 왜 그렇게 모가지를 거북이 새끼 마냥 길게 빼고 있습니까? 너네도 그렇게 보이냐? 아까 학교에서 다스리도 그러던데. 뭐 임마? 자, 이제 괜찮지? 목이 다시 나오고 있슈냥. 이게 바로 그 말로 만든 땅 거북목입니까? 거북목? 아까 학교에서 다스리도 그러던데. 목이랑 어깨가 너무 굽어서 얼굴이 가슴에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하냐? 안 그러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목이 튀어나온다고. 어디 감히 잠깐 목을 뒤로 당기는 걸로 그동안 싸운 거북 오빠를 청산하라 합니까? 마슝냥, 그런다고 핸드폰 보고 컴퓨터하고 자기 불알 냄새 맡으려고 고개를 숙였던 거북 오빠들이 청산되진 않슝냥. 내가 언제 내 불알 냄새를 맡았다는 거야, 이 지새끼야! 빨리 교정 안 하면 평생 그렇게 거북이처럼 살 겁니다. 하여튼 진짜 유난들은 어깨랑 목 좀 굽은 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 현대인이라면 흔하게 갖고 있는 병이잖아. 뭐? 참나, 그 거북목이 죽을 병도 아니고 무섭긴 뭐가 무서워. 만약 거북목을 먹고 치면? 저 서연아, 이런 말 갑자기 하면 놀랄 수도 있겠지만. 싫어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귀자고 하려던 거잖아요. 아닌데? 아니 사실 맞긴 한데. 싫어요. 저기 최소한 왜 싫은지 이유라도 알려줄래? 오빠 거북목이라 너무 역겨워요. 아니 과장하지만 미친놈들아. 무슨 거북목이라고 역겹다는 소리까지 들어.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까? 만약 거북목을 못 고치게 되면. 다음 면접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32번 지원자. 네, 부럽게요. 고생하셨어요. 아니 면접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바로 탈락이에요. 우리 회사 회장님이 거북목을 안 좋아하셔서 거북목은 절대 뽑지 않습니다. 거북목을 왜 싫어하시는데요? 회장님이 토끼 띠시거든요. 그게 뭔 개소리야. 더 심각한 건 지금부터예요. 아직 더 남았다고? 선생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거북목이라뇨. 아무래도 거북목이 유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제 거북목이 유전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게 제때제때 거북목을 고치셨어야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긴 합니다. 당연하지 임마. 거북목이 무슨 유전이 되냐? 그게 아니라 집사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뭐 이 새끼야? 아무튼 이걸로 거북목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꼭 명심하란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희들도 당장 어깨 펴고 목 집어넣고 스트레칭 한 번씩 하십시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어깨랑 목 좀 굽은 거 가지고 위험한 병은 무슨. 난 하나도 안 무섭... 네, 척추교정 전문병원 엄준식 비뇨기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저기 제가 요즘 거북목이 너무 심해져서 혹시 교정받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거북목 교정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잘 됐네요. 네, 단돈 150만 원. 난 망했어. 평생 거북목으로 살다가 죽고 말 거야. 걱정 마십시오, 집사. 우리가 거북목을 무료로 치료해주겠습니다. 너희가 거북목을 무슨 수로 치료해? 이렇게 밧줄을 매듭지어서 집사목에 걸고 우리가 위로 쭉 당기면 물리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건 물리치료가 아니라 사형이잖아, 미친놈아. 아니면 거북목의 원인이 핸드폰하고 컴퓨터니까 그것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건 어떠신겨? 아니면 목이 안 굽혀지도록 고정시켜보는 건 어때요? 응? 어떻게? 오, 이거 엄청 딱딱하게 굳네. 목도 확실히 고정되고 안 굽혀지겠는데. 이대로 한 달만 지내면 거북목도 치료될 겁니다. 근데 이런 몰골로 쭉 한 달을 지내는 건 무리고 최소한 잘 때나 학교 갈 때는 부숴야지. 이거 뭐 석고나 찰흙처럼 쉽게 부서지는 거 맞지? 야, 이 미친놈들아! 이거 당장 부숴! 걱정 마십시오, 집사! 우리가 금방 부서지겠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네. 저 옆집인데요. 아니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공사판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체 방에서 뭔 짓거리를 하길래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냐고요? 아니 그게... 한 수상한 연구실에서 약물 실험으로 고통받고 있던 실험지의 슘다니는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에 새롭게 들어온 기니피그 찌찌를 만나게 되고 밝고 긍정적인 찌찌의 영향으로 슘다니도 점점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고 실험이 끝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된다. 하지만 슘댕이와 찌찌가 받고 있던 실험은 일반적인 약물 실험이 아닌 생체병기 개발이라는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실험이었고 약물 효과가 나타난 찌찌를 제외한 모든 실험 동물들이 폐기될 위기에 처한다. 이를 알게 된 찌찌는 슘댕이를 살리기 위해 온몸을 던졌고 결국 슘댕이를 연구실에서 탈출시키는 데 성공한다. 연구실을 탈출한 슘댕이는 곧 짐승 친구들과 만나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된다. 연구실을 탈출한 지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슘댕이는 찌찌와 밖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 그러던 어느 날 슘댕이는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남자가 3년 전 바로 그 연구실에서 실험에 참여하고 있던 연구원임을 알게 되는데. 너희 뭐야? 너희들이 나 묶어둔 거야?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잠깐! 그걸로 뭐하려고? 설마... 안 돼! 안 돼! 그건... 두리안? 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대체? 제발 살려줘! 너희가 시킨 거 다 할게! 그것만은 제발!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원하는 게 뭐야? 대체 뭐냐고? 나를 기억하겠슘냥? 너는? 내가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아니 왜 기억을 못함냥? 실험실을 탈출했던 실험지 기억 안 남냥? 3년 전에 연구실에서 탈출한 그 실험지? 마슘냥, 내가 바로 그 실험지냥! 이럴 수가, 당연히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당신 바로 옆집에 살고 있슘냥! 뭐라고? 그렇게나 가까이 있었단 말이야? 자, 이제부터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야 됨냥. 만약 그러지 않으면 알았어! 똑바로 대답할게! 대답한다고! 찌찌는 살아있슘냥? 찌찌? 내가 약간 여유증이 있어서 찌찌가 처지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모양이 살아있는 편. 아니 그 찌찌 말고! 내 옆에 갇혀있던 기니피그 말임냥! 어? 아 그 기니피그 그 녀석 살아있지. 어? 그치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상태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라고. 제이제이제약.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제약회사이자 올바르고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착한 대기업 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 이면은 수십 가지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서 전 세계의 군수업체와 테러 조직에 몰래 판매하고 있는 아주 추악하고 악랄한 범죄 조직이야. 게다가 최근에는 생물병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까지 진행 중인데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JJ 프로젝트! 그리고 JJ 프로젝트의 유일한 성공작이 바로 그 기니피그야! 찌찌씨!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 기니피그의 모습은 그냥 이성을 잃은 괴물이나 다름없었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글쎄, 신체를 변이시키는 약물을 억제하는 억제제가 실험실 어딘가에 있긴 한데 이제 와서 그걸 쓴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까? 그래도 시도! 거기 보안이 얼마나 철통 같은데 실험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울걸. 난 거기
몇 달 전에 그만두고 나왔어. 나도 큰돈 벌고 싶어서 JJ 프로젝트에 자원하긴 했지만 수많은 동물들을 도구처럼 다루고 손쉽게 처리하고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미쳐버린 회사, 돈 못 당겠더라고. 그럼 날 그냥 실험실 앞으로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됨냥. 실험실에는 내가 알아서 몰래 들어가겠 쉽냥. 뭐? 너 미쳤냐? 거기에 살아서 탈출한 걸 감사히 여기면서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왜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찌찌 씨랑 약속해 쉽냥. 꼭 다시 만나기로. 밖에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단 말임냥. 3년 전에도 찌찌 씨가 날 구해줬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꼭 찌찌 씨를 구하고 말겠 쉽냥. 야 이 멍청아! 너처럼 약하고 쬐끄만한 지 혼자 무슨 수로 거기서 기니피그를 구해내겠다는 거야? 혼자가 아닙니까? 도와줄게용, 도와줄게용. 3년 전엔 혼자였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고맙슘냥. 정말 고맙슘냥. 아니 멍청이들아, 그래봤자 그냥 작은 주위에 평범한 개랑 고양이 비둘기뿐인데 무슨 수로 기니피그를 구해내겠다는 거야? 우리가 평범하다니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까? 우린 사람과 평화 그리고 개껌과 추리를 수호하는 정의의 피아라 증명자스입니까? 등신 같지만 멋있진 않고 역시 그냥 등신 같아. 찌찌는 우리가 알아서 구할 테니까 우리 실험실로 빨리 데려다 주십시오. 너희 정말 기니피그를 구하려고 거기 들어갈 생각인 거야? 물론입냥. 알았어. 들어갔다가 잘못돼도 난 모른다. 쓸데없는 걱정 말고 빨리 데려다 주기나 잊지 말란다. 낮에는 사람이 많아서 들킬 위험이 크니까 밤에 가는 게 나을 거야. 일단 너희들 집에 돌아가 있다가 오늘 밤에 다시 여기로 와. 차로 데려다 줄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밤에 봅시다. 아니 미친놈들아, 이거 풀어주고 가야지. 야! 바로 여기야, JJ 제약의 비밀 연구소. 여기서 온갖 쓰레기 같은 실험들을 몰래 하고 있지. 기억 남경, 이 냄새, 이 칙칙하고 어두운 기운. 아마 너희가 구하려는 기니피그는 이 건물 지하에 갇혀 있을 거야. 이건 내가 대충 그려본 건물 내부 지도. 나도 모르는 곳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없는 것보단 나을 거야. 좋습니다. 비록 옛날엔 쓰레기 실험에 참가한 쓰레기였지만 지금은 죄를 뉘우치고 우릴 도와줬으니까 재활용은 가능한 쓰레기 정도로 인정해주겠습니다. 그거 참 고맙구만. 저기로 들어가면 아마 환풍구하고 이어져서 보안 시스템에 안 걸리고 몰래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너희가 기니피그를 구해내고 JJ 프로젝트를 망쳐버린다면 수많은 희생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 꼭 친구를 구하고 무사히 돌아와라. 도와줘서 정말 고맙슘냥. 꼭 찌찌 씨를 구하고 JJ제약의 사악하는 모두 반드시 막아내겠슘냥.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물건은 준비됐겠죠? 혹시 홍당무 마켓이세요? 아, 네, 맞아요. 탱갑하는 분이시죠? 아, 네네네네. 물건 여기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바로 계좌에 제해드릴게요. 근데 왜 이런 데서 보자고 하셨어요? 아, 제가 여기 잠깐 올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소리가 큽냥. 이러다 대기계 슝냥. 야, 이 찌발놈아. 날개가 있으면 날면 되지 왜 그냥 떨어집니까? 응? 뭐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이 찌발놈아! 뭐라고요? 이 새끼 주둥이를 일단 묶어놔야겠습니다. 이제 찌찌씨한테 쓸 억제들을 찾으러 가야겠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아까 받은 지도로 길을 찾아서. 아니 이딴 지도로 어떻게 길을 찾으란 겁니까? 내가 길을 알 것 같슘냥. 3년이나 지났지만 그래도 대충은 알 수 있슘냥. 이쪽임냥.
누구야? 바로 여깁냥. 아마 억제제는 여기 보관돼 있을 겁냥.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열고 들어가면 되지. 아! 왜 그럼냥? 아! 이건 영화에서나 보다 레이저 보안 시스템? 근데 우리 몸이 작아서 잘만 피해가면 안 닿을 것 같습니다. 저 빨간색 선에만 안 걸리게 조심하면서 가봅시다. 뭐라는 거야 이 찌발놈아! 너 사고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야! 들켜버려 심장! 아이 찌발놈아! 응? 보세요. 소장님, 경비원인데요. 지금 연구소 앞에 웬 수상한 놈들이 나타났어요. 지 새끼들이 나타났으면 경비가 알아서 처리하면 될 일이지.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나? 아니, 그게 수상한 놈들 중 한 명이 예전에 연구소에서 일했던 사람인 것 같아서요. 뭐? 확실히 몇 달 전에 그만둔 연구원이구만. 이놈이 갑자기 왜? 그러게 말입니다. 요상한 옷을 입은 동물들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동물들? 개랑 고양이랑 비둘기랑 쥐. 확실히 복장도 이상하고 조합도 이상하구만. 응? 잠깐! 쥐 쪽으로 화면 한번 확대해봐. 예! 이거 보통 쥐새끼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쥐새끼가 숨어들었구만. 그럼 우리가 들어온 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단 말이냐? 당연하지. 이렇게 보안이 철저한 시설, 설마 정말로 몰래 숨어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한낱 금수새끼들 아니랄까봐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구만 그래. 뭐 이 찌발놈아! 우리 중에 멍청한 건 얘밖에 없습니다. 야 이 쓰벌새끼야. 아무튼 오늘 뜻밖의 수확을 얻게 돼서 참 기쁘군. 너 3년 전에 실험실을 탈출한 그놈이지? 마슘냥! 내가 바로 그 실험진냥! 회사 비밀 프로젝트가 유출될까봐 꽤나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3년간 잠잠하게 있다가 알아서 제 발로 찾아와주다니 정말 고맙구만. 근데 이상하단 말이지. 실험주의 평균 수명은 보통 2년에서 3년이라 당연히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전혀 늙지도 않고 그렇게 쌩쌩하게 살아있다니. 실험 약물의 효능에 뒤늦게 발현된 건가? 안 알려줄 겁냥! 콱 그냥 X에서 밀가루쳐도 튀겨먹으래. X대도 개 X같은 길딱새끼야! 너한테 대답을 바라고 한 말이 아니야. 널 해부해보면 답이 나오겠지! 저 쥐새끼 당장 잡아! 내 친구는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별것도 아닌 짐승 새끼들 주제! 그놈들은 잡아다 실험용 동물로 써버리게! 전부 잡아와! 저 쥐새끼도 어디 도망가기 전에 빨리 잡아와! 응?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땅땅씨! 현식씨! 세대가이씨! 거참 거슬리는구만! 쥐만 잡아오고 그 새끼들은 그냥 때려 죽여버려! 이야!
이게 대체... 내 친구들은 더 이상 살 끝에는 못 건드립니다! 이럴수가. 어떻게, 어떻게 아무 부작용도 없이 온전히 이성을 유지하면서 근육 강화 효과가 나타난 거지? 넌 이제 뒤졌어, 이 찌발연마! 왜 갑자기 차 쪼개는 겁니까? 티도 고쳐 맞을 생각에 무서워서 실성한 거 아닐까요? 웃음이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하지. 오랜 연구 끝에 드디어 결점이 없는 완벽한 실험체가 탄생했으니까. 난 더 이상 실험체가 아닌경. 소중한 친구들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갇혀 있는 또 다른 소중한 친구를 구하러 온 그냥 작고 평범하고 행복한 쥐인경. 작고 평범한 건 아니지 않아요. 여기 어딘가에 갇힌 친구를 구하러 왔다고? 아하, 그래.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온 거였군. 그럼 이 방에 들어온 건 이것 때문인가? 그건 설마... 그래, 네 친구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 수도 있는 근육 강화 약물 억제제지. 꽤 중요한 약물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JJ 프로젝트를 망칠 수도 있는 약물이라서 말이야. 기존에 있던 억제제는 전부 폐기하고 지금은 이거 하나만 남았지. 그것도 당장이네. 역시 이게 필요했던 거로군. 자, 가져가. 절대 안 되지. 그 누구도 내 JJ 프로젝트를 망칠 순 없. 응? 뭐 하는 거야? 안 돼! 배터! 그거 당장 배터 이상! 자, 이제 저 맞을 준비 됐슘냐? 이제 다 때렸냐? 잘 때렸어, 이 찌발란다! 너 맞아야 돼! 이 건물 지하 4층에 있다. 지하 4층. 자, 어서 찌찌를 구하러 갑시다. 조심병. 그놈이 너희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손을 좀 써뒀지. 그놈이 갇혀있던 우리의 문을 열어뒀다. 설마 지는 건 아니겠지? 찌찌씨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전까진 절대 쓰러질 수 없슘병! 찌찌씨, 나 기억 안 남겨? 나 슘병임병! 찌찌씨가 내일부터 지워주지 않을 슘병! 슘병... 나 슘병! 나 슘병이야! 이렇게 된 이상 말려는 안 되겠 슘병! 찌찌씨를 힘으로 제압한다. 세대가 시비에 있는 억제들을 먹여야겠슘냐. 엄청난 행동속도인 믿경. 우린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임 믿경. 아니, 조금씩 흉장이가 밀리고 있어요. 소중한 친구인 찌찌를 구하고 싶은 흉장이. 지금 찌찌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폭력과 산만을 강구하는 미쳐버린 괴물! 구할 생각으로 때리는 흉장이보다 죽일 생각으로 때리는 찌찌가 더 강할 수밖에 없다고요! 안에 있는 주사를 한번 맞아보는 게 어때? 그게 바로 저 괴물들을 탄생시킨 신형 근육 강화제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친구를 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어서 말이야. 너이 쓰레기 새끼! 알고 보니 잘못을 대어 찌질도 않은 그래도 사람 새끼 나온 면도 있는 놈이었던 것입니다. 자, 어서 주사를 맞고 슘댕이 행님을 도우러 갑시다. 지금 주사 무서운 거 따질 때입니까? 이리 와 있지 말란다! 그 근육 강화제를 맞은 수천 마리의 동물들 중 단 14마리만이 살아남았다. 대다수의 동물들은 부작용 때문에 끔찍한 고통만 겪다가 죽었지. 만약 살아남는다 해도 저기 저 두 마리처럼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다! 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죽어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무런 부작용도 없이 근육 강화 효과가 나타나다니, 그것도 세 마리 전부!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극악의 확률이라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거기 누워서 뭐 합니까? 당장 일어나십시오! 실수로 삼켰는데요. 야이 개찌 말란다! 찌찌씨, 제발, 제발 정신 차리란 말입니다. 찌찌씨. 계속 싸십시오. 오줌에 억제제 성분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찌찌씨! 정신이 듭냥? 슘댕아... 찌찌씨! 구하러와 슘댕! 멋진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구나... 응! 근데... 입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데 이게 뭔 맛이지? 그건 내 오줌을... 그건 몰라도 됨냥! 최고등급 보안시설 침입이 감지됐습니다. 자폭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자폭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자폭? 빨리 여기서 나갑시다! 아, 이거 아까 하나 남았는데 돌려드릴게요.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속보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외곽 지역의 한 폐건물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JJ제약의 충격적인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JJ제약은 인적이 드문 폐건물에서 각종 약물 실험을 통해 불법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너처럼 멋진 친구들도 많이 많이 사귀어보고 싶어. 알겠슘요. 나중에 꼭 돌아와서 재밌는 여행사 많이 많이 들려줘요 안녕. 나중에 꼭 다시 놀러오십시오. 그래 꼭 다시 놀러올게. 떠나기 전에 다같이 사진 한장 어때요? 오 좋습니다. 자 3초 타이머 맞춰놓고 찍을게요. 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짤춘작가 짤태식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뜬금없이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 찌찌 구출작전 편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면서 동시에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해주시는 독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짤태식의 설정구멍 메꾸기 타임. 야! 추하게는 빼라고! 이건 우선 짐승 친구들이 만화로 연재되던 짐승 친구들 일기 때를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짐승 친구들 일기에서 슘장이는 분노를 통해 몸이 커졌다가 시간이 지나 분노가 사라지면 다시 원래대로 줄어드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몸을 작게 만드는 건 반드시 억제제가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건 부작용이 없을 때의 얘기고, 찌찌처럼 부작용으로 이성을 잃고 항상 분노와 폭력적 성향으로 가득한 상태일 때는 시간이 지나도 몸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억제제로 근육 강화 효과와 부작용을 억제시켜야 하는 겁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실험체였던 찌찌와 슘장이는 약물을 장기간 많이 투여받아서 몸이 줄어들었다가도 분노를 하면 다시 몸이 커지는 반영구적 근육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땅땅이, 현식이, 세대갈은 딱 한 번만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다시 몸이 커지지 않는 평범한 동물들로 돌아갔습니다. 찌찌 구출작전편에서 연구소장은 이런 말을 하죠. 회사 비밀 프로젝트가 유출될까봐 꽤나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3년간 잠잠하게 있다가 알아서 제 발로 찾아와주다니.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기밀 유출이 그렇게 걱정되면 애초에 회사를 그만둔 연구원 영식이를 죽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회사라도 관두겠다고 하는 연구원들을 전부 죽이고 그 사실을 은폐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방법보단 비밀 유지 계약서를 통해 기밀 사항들을 유출하면 막대한 배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무릅쓰고 공익을 위해 언론에 JJ제약의 실체를 제보하려는 연구원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계와 언론을 막강한 자본과 인맥으로 장악하고 평소에 올바르고 선한 기업 이미지를 쌓아둔 JJ제약은 그런 제보쯤이야 그냥 정신나간 헛소리로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기밀을 유출하려던 연구원은 곧 의문의 사고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를 관둔 연구원들은 JJ제약의 실체를 알더라도 폭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슘장이는 다릅니다. 슘장이는 JJ 프로젝트의 실험체였기 때문에 JJ제약의 실체를 폭로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잡아떼면 그만이겠지만 그래도 연구원보단 연구실 밖으로 유출된 증거인 슘장이가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위험이었겠죠. 사실 땅땅이, 현식이, 세대갈이 부작용 없이 강해질 수 있던 것도 그에 맞는 설정을 만들어 두었었습니다. 근육 강화 약물은 기쁘고 행복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도파민을 통해 부작용을 없애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실 안에서 고통스러운 실험만 당하던 동물들은 기쁘고 행복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거나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찌찌만이 성공적인 실험체가 될 수 있던 것이죠. 슘장이도 원래는 아주 어둡고 부정적인 성격이었으나 찌찌를 통해 밝은 마음을 갖게 되고 짐승 친구들과 만나 행복한 생활을 하며 뒤늦게 약물의 효과가 발현된 것입니다. 즉, 항상 밝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땅땅이, 현식이, 세대갈 역시 부작용 없이 변신할 수 있던 것이죠. 다만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게 되면 너무 길고 지지부진해질 것 같아서 그냥 주인공 보정으로 퉁쳤습니다. 지금 이것도 너무 길고 지지부진한 해명인데요? 자, 그럼 이렇게 설정구멍 메꾸기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독자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 속보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외곽 지역의 한 폐건물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JJ제약... 이거 일이 참 재밌게 돌아가는구만. 대체 어떤 놈들이 이따위 짓거리를 벌인 건지 반드시 찾아내주마.